이번 워크숍엔 누구 시킬까? 아, 이 과장은 너무 나대서 안 돼.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게 낫겠고, 이 대리? 이 대리는 너무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냥 최 과장 시킬까? 최 과장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 최 과장님, 이번에 워크숍 교육장까지 어떻게 이동하실 거예요? 네? 3명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4명부터는 조를 짜서 이동한다? 네. 테스트 해보니까 최 과장이 낫겠어. 4개. INTP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얄짤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중함이 최고. 탐색을 75%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신중하고요. 주변에 혹시 INTP 있으신가요? 연예인으로 치면 이런 분들이시네요. 자, INTP들은요, 지적인 탐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을 보유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인구의 30%니까 주변에 그렇게 흔치는 않으세요. 찾아보면은 한두 분씩 꼭 만날 수 있거든요. 정말 조용하시고요. 자기 분야에 엄청난 그 탐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넘치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여러 탐색에 이제 그 가늠을 하다 보니까 막 집중을 한다기보다도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 세계,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었어요. 자, INTP가 그래서 뻔한 이야기라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INTP들은 내향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아가 매우 강한 성격이라다 보니까요, 남들이 쉽게 간섭을 한다든지, 너무, 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스타일도 막 벼락치기로 하는, 네, 또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로도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그런 관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이 있는 편은 아니신데, 한번 하면 돌직구를 확! 이렇게 날리는 스타일입니다. 중복하는 거 싫어하고요. 이렇게 옷도 너무 정장 스타일이라든지 규칙에 맞는 스타일 싫어해요. 자유로운, 자기가 좋아하는, 편한 옷. 네. 이런 옷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INTP는 이 NT의 성향 자체가 무엇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꼭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냥 원하는 그런 식의 그 연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호기심이 많고요. 막상 대화를 하면요, 자기가 좀 마음에 맞는다 생각하면 자신의 상상력이라든지 자신의 세계를 아주 많이 또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INTP는요, 브레인스토밍을 매우 좋아해요. N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고, 자기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 현실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뜬구름없어. 말이 안 통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INTP들은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 없는 천재. 네, 이런 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 INTP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잘 지내고 싶으세요? 네, INTP들은요, 논쟁이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매우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성향 자체가 항상 어떤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적인 어떤 그런 말투를 좀 지녔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INTP들은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나 톡톡 별로 인간적인 그런 관계성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간미가 없다. 감정이 결핍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조금 더 얼굴의 표정을 다양하게 하셔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나누려고 좀 오픈하려고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연의 낙이와 함께 INTP 알아봤습니다.